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막도 호텔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막도 지키기 운동본부는 목포시의 사막도 호텔 건립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 절차 위배와 호텔 사업자 특혜 등을 주장하며 관련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막도 관광 활성화 추진위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막도 호텔 건립을 지지하고 있으며 목포시도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호텔 등 사막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